안녕하세요. 송경석 골프클럽 김동현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어프로치 잘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. 어프로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웨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. 이 웨지샷을 제가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. 이 웨지샷이 다른 클럽과 좀 다른 점은 이 바닥면에 이 바운스라는 요 부분이 좀 다른 채와 다릅니다. 이 채를 이렇게 지면에 수직으로 댔을 때이 리딩 엣지가 지면에 닿지 않고 이렇게 떠 있는 모양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. 요게 바로 이 바운스의 각도를 이야기합니다. 이 바운스의 각도는 벙커샷이나 어프로치, 러프에서 어프로치 할때 필요하기 때문에 채에 만들어 놨는데요. 사실 타이트한 페어웨이에서 어프로치 할 때는 이 바운스 때문에 뒷땅이나 탑핑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. 그래서 항상 라이에 맞춰서 내가 지금 페어웨이, 좀 타이트한 페어웨이에 있다면 반드시 이 바운스를 맞춰주셔야 됩니다. 가끔은 어프로치 할때 클럽을 오픈하시는 분이 많은데 오픈을 하게 되면 바운스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클럽을 오픈하지 마시고 스퀘어하게 놓고 치시는 게 가장 확률 높은 어프로치 할 수.